정진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예, 차은택 증인. 네. 그 아까 이제 저기 김상률, 김종덕, 송성각에 대해서 이제 인사 부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장관 또 수석 원장 이렇게 임명이 되더라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그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장관이나 요청했습니다.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만나고 얼마 돼서 증인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까? 장관 요청은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순실 씨가 증인한테 장관감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장관, 문체부 장관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이 되신 이후에 바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수석은? 수석은 그 해 말 한 11월, 10월, 10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콘진 원장 송성각은?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한테 요 세 자리 말고 또 다른 인사들 좀 후보자들 좀 구해주라 그런 요청 받은 거 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최순실 씨가 지금 장관감, 수석감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다닌 거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뭐 실제로 그 최순실 씨가 뭐 여러 가지의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문화 쪽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문화 쪽 말고 네. 다른 쪽에 있는 장관이나 수석감도 최순실 씨가 알아보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기에 최순실 씨가 지금 차원병원 2층이라든지 또 무슨 테라로사인가요? 그 본인이 하던 카페. 테스타로사입니다. 테스타로사. 네. 그런 데서 정부 고위직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을 테스타로사에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최순실 씨가 정부 고위직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만나는 거 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내용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증인이 최순실에게 장관 수석감 추천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장관 수석이 되더라. 네. 근데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분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알아봐 달라, 더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더 알아보다가 그 김종덕 장관께서 추천이 돼서 임명이 됐던 가령 같고요. 추천한 사람이 가령 누구누구입니까? 뭐 영화계와 뭐 연극계의 원로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그분들 성함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거명을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얘기를 안 할 경우에 그 자체가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그분들의 실명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분들께 정말 그분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추천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괜히 추천을 드렸던 걸 말씀을 드렸다가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증인이 추진하는 행사에 네. 대통령이 거의 나타나서 뭔가를 같이 하셨거든요. 행사장에. 네, 그러면 그거는 증인이 지금 대통령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한테 부탁하면 대통령이 나왔나요? 네. 그 최순실 씨가 표현을 VIP께서 가실 거라고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최순실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곧바로 나왔다? 제가 먼저 부탁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제가 하는 거에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가실 거다. 그걸 많은 그러니까 하여간 증인이 최순실에게 네. 내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얘기만 하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왔다? 그렇게 딱 세 차례였습니다. 제가 그 팟아프 했던 그 융합 공연 문화인화 공연하고요. 그리고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 알겠습니다. 네, 그만 듣고 그 다음에 장시호 씨 지금 최순득이 어머니인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 지금 청와대에 이렇게 몇 차례나 들어다녔어요?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네. 지금 최순실 씨, 최순득 씨랑 같이 네. 김영재 성형외과에 자주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증인 같이 간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 간 부분을 알고 있나요? 어머님도 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최순실 이모니가 어디를 다녔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네, 저야 저희 어머님은 이모랑 같이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원병원은? 차원병원은 간 적 있습니다. 누구랑요? 저는 제가 어깨 통증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진찰을 받으러 갔었던 거고 어머님은 유방암 수술 후에 아마 진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통령도 차원병원 어머니나 최순실 씨하고 같이 다닌 흔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해서 검찰에서도 대답을 한 게 별로 없었던 알겠어요. 저기 고영태 증인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이제 최순실 씨하고 몇 년간 어쨌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언론에서 말하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잠깐만 친하다가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그 정부 고위직 인사 추천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비서관들이라든지 행정관들 네. 최순실 씨가 직접 만나는 것을 증인이 본 사실이 있나요? 뭐 비서관들은 뭐 전화를 하면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서관들은 봤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비서관들을 그 봤는데 이영선, 윤전추 네네네. 이런 분들 네. 그 위에 이제 수석급이라든지 또는 장관, 차관들 이분들하고 최순실 씨하고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 의원님께서 질의를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최순실 씨가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한다 이런 부분은 듣거나 또는 본인이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영선 비서가 어떤 뭐 저희 노란 봉투 밀봉된 봉투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어떤 자료를 밀봉해서 이영선 비서한테 준다든지 그러면 그 이영선 비서가 그걸 이렇게 이영선 비서가 이루기처럼 이렇게 메신저가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서류공포가 와서 최순실 씨한테 가고 네. 최순실 씨가 필요하면 서류를 또 이렇게 해서 공포에 노란 공포에 밀봉해서 이영선 비서를 주면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 역할을 했다. 네네. 근데 그 내용물은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물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렇게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증인한테 한마디로라도 뭐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나요? 좀 일하는 방식이 되게 뭐 차단 비밀이 되게 많았고 차단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받을 때도 한 뭐 회의를 하다가도 다 나가라 그런다든지 그렇게 통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하는데 최순실 씨가 뭔가 관여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듣거나 아는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김진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